집이 성당 근처인가 봐요, 형광님. 그러니까 추린이 입고 이러고 있겠죠? 사장께서 그렇게 과음하셔도 돼요? 쟁여놓고 합격하시려고 그러는 건데. 아, 네. 아, 참. 저 다음 주 고해성사 신부님께 받을게요. 제 직업이 교화와 갱생을 우선시해서요. 싫은데요. 제 직업이 심판과 단죄를 우선시해서요. 아니, 사제라는 분이 그렇게 날이 시퍼래요. 그 말끝마다. 아, 일모로 해도 겁나 잘생겼네. 화장 좀 하고 나올걸. 말끝마다 뭐요? 영감님, 가오 잡고 싶으면 딴 데 가서 가오 잡아요, 영감님. 예? 아우씨, 갑자기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면 어떡해.